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지 아카데미 강사 제이지입니다. 2020년 8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온라인 커리큘럼 반을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커리큘럼은 제가 7년 동안 강사 그리고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미술의 기초 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게임 컨셉 아티스트, 웹툰 작가, 자동차 디자이너 등 많은 상업 미술 직군을 배출해내었습니다. 온라인 커리큘럼 반은 8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24주간의 커리큘럼 교육을 합니다. 공휴일인 8월 15일과 10월 3일은 수업을 미룹니다. 미술은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리는 방법들도 수학이나 다른 교과목들처럼 많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시론의 경우에는 2차원의 공간에 3차원의 도형을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투시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 피드백만으로 틀린 부분을 고쳐나간다면 아마 투시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2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화면 속에서 저희가 3차원의 도형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하는 걸 배우는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암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아지는지, 그리고 좋은 명암은 무엇인지, 또한 스페큘러, 오클루전과 같은 그림자의 종류, 빛의 종류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각과 관찰로만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디가 어두워지고 투영 그림자는 어떻게 건설되는 것이며, 그리고 좋은 명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암 연구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배색론과 채색 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색이 좋으냐 하는 것은 영화 감독이나 색채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IRI 배색법이라던가 컬러리스트 배색론 혹은 회화적으로 지금까지 사용됐던 배색론들을 통해서 쉽게 배색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채색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칠했을 때 색이 어떻게 밝아지고 또한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하는 것이 채색론의 이론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이걸 모른다면 또 우리는 관찰과 감각에 기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려워지고 느려지고 또한 힘들어집니다. 이런 기본 이론들은 여러분들의 그림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어디가 밝아지고 어디가 어두워지는지, 또한 어떻게 어두워지고 어떻게 밝아지는지, 색상적으로 어떻게 어두워지고 어떻게 밝아지는지를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피드백 위주의 학원에서는 이 교과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림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커리큘럼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시간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1대1 과외를 7년 정도 했습니다. 1대1 수업으로는 항상 이 커리큘럼을 먼저 가르치고 개인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진행하였고요. 아마 이 수업들을 들으신다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데포르메를 한다던가 컨셉에 신경을 쓴다던가 혹은 더 예쁘게 그린다던가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수학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풀지도 못합니다. 저는 공식을 먼저, 문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총 24주로 진행되며 8월 1일에 시작하고 모집 마감은 7월 31일입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자,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1주부터 4주까지는 1점 투시, 2점 투시를 비롯한 투시론, 그리고 기초도형, 기초도형을 활용한 러프와 디테일한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황금비론, 피보나치 비론을 이용한 좋은 비율은 무엇인가 하는 비율적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주차까지의 수업을 들으신다면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대부분의 사물을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의 그림들은 미술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4주 동안 그려낸 결과물입니다. 자, 첫 4주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물을 쉽게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었다면, 다음 4주는 얼굴 및 인체 해부학, 그리고 남녀의 차이, 크로키 방법, 포즈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리얼의 비율을 데포르메하여 자신의 인체를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데포르된 미소녀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을 알고 우리가 그걸 데포르메 시켜서 미소녀를 그린다면 미소녀 외에도 다양한 그림체나 얼굴 그리고 몸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해부학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리얼적인 얼굴을 그리는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 해부학, 그리고 근육 해부학. 근육 해부학 시간에는 3D를 활용해서 이해를 돕고요. 그 다음에는 크로키를 하는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포즈가 더 좋은 포즈인지 하는 콘트라포스토 그리고 포징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의 리얼적인 비율을 데포르메하여 자신의 인체를 만들어내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 다음 4주는 명암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조금 칠하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색을 잘 못 칠하는 이유는 명암이 대부분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아마 피드백해 주는 방송 같은 걸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러면 덩어리를 다시 잡아주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색의 문제가 아니라 명암이 틀렸다는 거죠. 명암은 스케치에 종속되고 언제나 색보다 앞섭니다. 명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채색을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명암은 재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반사와 남반사를 이해하고 저희가 그리기 항상 까다로워하는 갑옷이라던가 혹은 자동차, 유리, 가죽 등의 반사율이 높은 정반사 재질의 표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하이라이트가 있고 하이라이트 옆에 어둠이 들어와요 라는 수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맥락 없이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왜 어두워지는지 그리고 어디가 어두워지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갑옷이나 지금 예제로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그려낸 모든 도형의 재질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4주는 컨셉을 짜는 법을 배웁니다. 컨셉 짜는데 방법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기획자들은 어떻게 매번 좋은 컨셉을 짜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프로들은 어떻게 항상 일정 이상의 컨셉을 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 현대미학과 기초 디자인론이라는 걸 배워서 현대에서 상업미술에서 바라는 미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컨셉을 짜고 이 컨셉을 디벨롭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현대미학과 기초 디자인을 포함한 시네틱스 기법이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코드를 병합해서 만드는 현대미학의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네틱스 기법을 이용하여 현대미학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짜여진 캐릭터들을 어떻게 더욱 매력적으로 디벨롭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 엠블럼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컨셉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 왼쪽의 그림은 학생이 그린 겁니다. 이 학생은 미술을 전공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거의 비슷한 만큼의 컨셉을 뽑아내고 있죠. 자, 다음 4주는 배색 연구에 대해서 배웁니다. 항상 똑같은 배색을 쓰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색을 뽑아 쓰고 있진 않나요? 배색론을 배워두면 어떤 색이 기술적으로 어울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색을 쉽게 쓸 수 있게 되고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색론은 색채학자들에게 있어서 꽤 많이 정립되어 온 학문입니다. 색상 조화론과 명도 조화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ILI 배색론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배색론과 그 다음에 컬러리스트 배색론 그리고 회화에서 사용하는 명암비 배색론 등을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시연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라도 일정 이상의 배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배색론은 크게 색상 상징론,
그리고 IRI 배색론, 컬러리스트 배색론, 회화 배색론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걸 4주에 걸쳐서 저희가 배우게 돼서 편안하게 배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배색론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4주는 채색론입니다. 채색론은 어떤 색을 칠할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탁색론과 휴시프팅 역시 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휴시프팅은 색을 받았을 때 많이 받은 쪽은 색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둡게 받은 쪽은 어떻게 변하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광을 받았을 때 색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사광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변하게 되며, 환경광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미술 사조적으로 회화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림이 회화적으로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대입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채색, 셀채색, 반글레이징, 글레이징, 색상치환 이라는 디지털 채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에게 맞는 채색을 찾아서 정리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어떤 채색 방식이 잘 어울리는지, 또한 자신이 원하는 채색 방식은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저희가 24주의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커리큘럼 수업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상시 모집되는 곳에서는 커리큘럼 수업을 엄두가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 커리큘럼 수업 동안 이탈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영리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림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의 외래 교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작법서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게 즐겁고 좋습니다. 더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무모하게나마 커리큘럼식 그룹 가입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 blognaver.com ttomato11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연락처 그리고 제 이력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한 제 이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